제가 VT PDR에 에센스를 많이 쓰다가 이제 꿀조합으로 같이 만든 게요. 맞아요. 이거든요. 베이스를 발라도 이 속부터 뿜어나오는 이 투명함. 이 제품은 언제 쓰냐고요?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이요. 20대도 합격인데 우리 엄마랑 같이 쓰면 진짜 좋은 제품. 어머니들 이거 쓰잖아요. 눈 뒤집어져요. 얘를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어떠한 베이스도 잘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얼굴뿐만 아니라요. 바디에서도 진짜 좋아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올해에는 꿀템들을 자주 소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름을 걸 수 있을 만큼 진짜 이거는 내가 보증을 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요. 또 엄청난 빅 스포가 갈 예정이거든요. 사실 작년 11월 이후로 물랑이분들이 1일 1DM을 넘어서 언제 다시 진행하냐고 물어봤던 맞아요. 바로 그 브랜드 VT랑 너랑 나랑 아랑의 스포 소식도 살짝 있고요. 엄청난 이야기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물랑이분들 VT가요 이제 단 한 블럭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직진 신호 받으면 바로 다음에 도착하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VT의 신제품과 VT의 최근 트렌드 소식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 11월쯤에 2차로 너랑 나랑 아랑을 진행을 하면서 VT 리들샷이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거랑 더해서 가장 먼저 품절을 됐던 거요 VT 리들샷이랑 PDR의 조합이었거든요. PDR에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를 하면서 리들샷만큼이나 이 PDR에는 진짜 희대의 역작이다라고 제가 얘기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광채, 속건조, 습하 광을 받은 듯한 피부, 피부 자체의 컨디션을 달라지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진짜 효과 보장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VT의 PDRN은 식물성이고요. PDRN의 단독 함량이 10만 ppm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다른 제품도 많이 비교를 했는데 이 VT만큼이나 매력적인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제품들 많이 찾아봤지만 확실히 VT PDRN은 다르다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처음에는 연유 같은 제형감에서 피부에 닿자마자 광채만 쫙 남기고 흡수되는 제형감에서 피부 타입이 정말 상관없어요. 수부지, 지성, 건조함, 속건조 다 느껴지는 어떤 피부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름 걸고 자신있게 제형감에서도 효과적에서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물랑이 분들이 언니 PDR은 너무 영업해가지고 광고 아니냐고 의심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물랑이 분들은 댓글로 아, 이 언니가 이미 VT랑 한몸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물랑이 분은 언니 귀에서 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댓글로 이미 제 친구들은 귀에서 피 났어요 라고도 달아주기도 하고 물랑이분들이 제가 영업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구매를 해보고서는 저한테 진짜 찐으로 간증을 남겨준 거야. PDRN이요. 언니 이거 쓰고서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언니 이거 썼더니 진짜 피부 결이 달라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물랑이분들 아직까지 안 써봤다면 진짜 저한테 약간 속는다는 셈치고 아니 그냥 속아주세요. 그냥 흐린 눈하고 한 번만 써보시면 안 될까요? 진짜 제가 이름 걸고 자신있게 아니 정말 못 믿겠으면 저랑 만나가지고 제가 진짜 찐으로 방패 영업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제가 자신있게 소개하는 거예요. PDRN이요. 이 정도로 내가 만족스러웠던 제품은 없었어. 2024년에 제가 설날이 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방문한 브랜드 회사가 VT였거든요. 원래 이렇게 브랜드 회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너무 이 브랜드와 같이 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제품을 내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물랑이 분들한테 정말 좋은 혜택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회사를 찾아가서 진짜 다시 한번 저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 저랑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안 돼요 하면서 제가 정말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쉬지 않고 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VT PDR엔 에센스를 많이 쓰다가 이제 꿀조합으로 같이 만든 게요. 맞아요. 크림이거든요. PDRN 크림이라고 지금 우주 최초 공개 제 입으로 스포를 하는 겁니다. 피부를 탄탄하게 케어해주는 PDRN 뿐만 아니라 지친 피부의 휴식을 도와줄 수 있는 아줄렌 성분을 캡슐로 담았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크림은 알갱이를 오렌지 컬러랑 그린 컬러 두 개로 주셨는데 제형은 만족스러웠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PDRN 크림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거 제가 미리 구매해봤거든요. 아줄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요 컬러로 아줄렌을 뽑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저희 그 에센스랑 같이 라인업으로 잡아먹었어요. 제가 알갱이의 아이디어까지 내고서 직접 제품 개발을 했어요. PDRN 크림으로 탄력이랑
크림이랑 광채, 속건조, 보습을 같이 채워주는 크림이고요. 리들샷이랑 같이 쓰면 시너지 궁합 너무 좋고 PDRL 에센스랑 같이 쓰면 시너지 진짜 미쳐버려요. 여기다가 저는 요즘에 단지용 크림 잘 안 쓰거든요. 위생적으로 쓰고 싶어서 튜브 타입으로 안전하게 조금 더 밀폐되게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것도 약간 저만의 그 고집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PDRN 탄력 광채 크림은 피토 PDRN 파낙스를 함유한 크림으로 사용해보면 유분감 없는 수분과 광채 크림을 느껴볼 수가 있고요.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드럽게 녹아드는 PDRN의 제형 특성을 그대로 담아서 속부터 차오르는 광과 보습이 뭔지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유명한 크림의 제형과 많이 비교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장 PDRN스러운 포뮬러, 답답하지 않은 에어리한 크림에 집중해서 포뮬러를 잡았습니다. 베이스를 발라도 이 속부터 뿜어나오는 이 투명함이 저는 정말 정말 만족스럽기 때문에 PDRN 에센스 잘 쓰시는 몰랑이 분들이라면 크림까지 꼭꼭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몰랑이 분들 요즘 고기능성 제품들이 진짜 핫하잖아요. 고기능성 제품들 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에스테틱 샵의 효과와 이 특별한 관리를 여러분들 느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효과가 눈에 보이던가요? 저는요 제가 효과가 보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누구라 VT라 저는 고기능성이 요즘 미쳐있거든요. 고기능성 제품들 효과가 제대로 있는 제품들만 요즘 빠져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제품을 같이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이 마스크팩이요? 일반적인 시트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절대 5산, 6산, 7산이에요. 보통의 마스크팩들 뭐 탄력, 슬로우 에이징, 뭐 피부를 쫙 끌어올려줄 수 있어요 요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 보면 안에 기능성 성분을 넣었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제품이요? 눈에 보여요. 기존에 봤었던 마스크팩이랑요? 진짜 달라요.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 이 제품은 언제 쓰냐고요?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이요. 엥? 맨 마지막 단계로 빼보는 건 어떨까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스킨케어 루틴? 네, 스킨케어 루틴에서 마스크팩이 원래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맨 마지막에 이 PDRN 성분을 약간 막아주고 가둬두는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 맞아요 여러분, 스킨케어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쓰는 라스트 케어 마스크팩이에요. 그 제가 써봤는데 이거를 에센스를 들이붓고 난 다음에 한침을 하는 시간이 짧아서 네. 끝까지 전부 다 한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퍼백은 지금 수급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달드릴 수 있게 체크를 해볼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쓰는 하이엔드 스페셜 케어 마스크팩으로 붙여놨다가 20분 뒤에 떼어내주세요. 이 시트에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으로 인해서 붙여놨다가 떼어내주면 이 남아있는 잔여 에센스가 있죠. 이 에센스가 마르고 굳으면서 피부에 뭔가 이렇게 쫙 달라붙는 느낌이 제대로 들거든요.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실제로 드라마틱한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쓰고 그 모습 자체가 10살 어려 보이는 느낌? 진짜 딱 거울 보면 느껴져요. 네. 이제 그거를 떼내면 그렇게 단백질 많이 생겨서 이렇게 얼굴 당겨주는 이게 실시간으로 얼굴에서 느껴져요. 아 이거 정말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얼굴을 만져봤을 때 오 약간 얼굴에 지금 뭔가 막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뭔가 붙여놔서 이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붙여놨다가 떼어냈는데 이 느낌이 든다니까요. 저는 제가 꾸준히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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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요. 실제로 VT 안에서도 내부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건 마스크팩이요. 20대도 합격인데 40대, 50대, 60대 우리 엄마랑 같이 쓰면 진짜 좋은 제품. 어머니 들고 쓰잖아요. 그 눈 뒤집어져요. 딸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좋아 하나만 더 줘봐 이런 얘기 진짜 100% 나오거든요. 엄마한테 썼을 때 진짜 만족도 최고예요. 아 나 이거 너무 흥분했네. 근데 진짜 좋은 거 어떡해요. 너무 좋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은 건시트랑 에센스가 따로 들어가 있고요. 리프팅 에센스 전량을 텐션 마스크 파우치에 넣고서는 10초에서 15초 정도 골고루 쉐킷쉐킷 해주고 난 다음에 20분 정도 붙여주고 다음에 떼어내주는 거예요. 붙여내다가 떼어주면 에센스가 남아있는데 이 에센스가 뚝뚝 흐르는 게 아니라 피부에 랩핑 되듯이 얇게 막이 올라갑니다. 천천히 굳어가면서 피부를 쫙 쪼그라드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이때 포인트! 랩핑되는 느낌이 낯설 수는 있는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부착 시간을 짧게 하거나 PDRN 크림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유화시켜주면 진짜 합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유화시켜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에센스도 당연히 PDRN 파닉스가 1만 ppm 기존의 에센스 한 병을 압축시켜서 만들었어요. 건시트랑 에센스의 조합이 미쳤거든요. 건시트가 진짜 킬링 포인트 제대로 킬킬킬 포인트
색상인데 일반적인 시트랑 다르게 도톰하게 겔링화된 원단으로 피부를 깨워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동안 피부의 틈새까지 진짜 빈틈없이 촘촘하게 당겨줘서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에센스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 시트 마스크팩을 붙였다가 떼어내면 이 유효 성분을 가둬주는 느낌으로 진짜 뭔가 랩핑시켜주는 느낌으로 쫙 마무리감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곧 이제 4월 중순쯤 이후에 너랑 나랑 아랑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진짜 완전 초스포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또 잘 쓰는 제품들도 소개를 해볼게요. 메이크업 프라이머인데 제가 얼마 전에 아워글라스 라이브를 진행을 했어요. 아워글라스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아워글라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랑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아워글라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에게 아워글라스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당연히 글레이즈 립밤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자 근데 저의 5산, 6산 73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베니쉬 프라이머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아워글라스의 프라이머를 사용해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아 저 베일 미네랄 프라이머 진짜 잘 써요 라고 하니까 요즘에 찐또배기는 베니쉬다 라고 하는데 에잉 뭐야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의 베일 미네랄 프라이머가 약간 발랐을 때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살짝 이렇게 서걱거리는 느낌이 아주 살짝은 들긴 했었어요. 하지만 유분감도 진짜 잘 잡아주고 피지, 모공 컨트롤에 좋기 때문에 그 제품을 쓰면 확실히 기름기가 덜 올라와서 만족스러웠단 말이죠. 근데 그 제품과 다르게 얘는 조금 더 젤리 타입이에요. 뭔가 젤리처럼 말캉말캉한 타입인데 얘를 바르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어떠한 베이스도 잘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워글라스에서 유명하지 않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진짜 진짜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에센스 같이 바르는 느낌인데요. 바르자마자 이 울긋불긋한 느낌의 피부결을 얘가 말끔하게 쫙 하고 뭔가 한 겹 이렇게 쓱 뿌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바르고 나서 얼굴을 봤는데 얼굴 옆쪽으로 보니까 얘가 이렇게 매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얼굴 만졌을 때도 뭐야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매끈매끈해지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베이스랑 같이 써도 진짜 찰떡궁합인데 써보면 진짜 만족스러워서 저는 요즘에 진짜 진짜 잘 써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제품이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코스타렉스의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자, 리들샷 전에 쓰면 좋은 스킨 부스터 세럼으로 요즘에 진짜 핫한데 저도 진짜 매력에 흠뻑 빠져가지고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요. 전 새로 발견한 게 바디에서도 진짜 좋아요. 발목 같은 데나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걸 써주면 진짜 합격. 이 펩타이드 자체가 각질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사용을 했을 때 각질을 눌러주면서 뒤에 사용하는 제품에 시너지도 쭉쭉쭉 끌어당겨줘서 리들샷을 쓴다면 펩타이드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리들샷 써주면 진짜 합격. 펩타이드 써주고 비타민 써주면요. 순수 비타민의 그 아픔이 덜해요. 확실히 자극도를 낮춰주는 느낌이라서 제가 동시에 한 두 병을 거의 탈탈 쓰고 있거든요. 정말 만족스러워가지고 물랑이 분들도 고기능성 쓰기 전에는 꼭꼭 같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엄청난 스포와 함께 이제 너랑 나랑 아랑의 스포까지도 했잖아요. 자 오늘 신제품을 소개하느라 말이 많았는데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